오늘은 조금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말기 혹은 조선 초기의 작품을 통해 그때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 나라가 바뀌는 시기였으니까 그만큼 혼란스러운 때였어. 보통 이런 과도기에는 지배층이 기존의 나라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부류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부류로 나누어져 대립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두 부류의 다른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결정했어. 때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였어. 이미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사실상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였고, 선왕인 우왕마저 폐위시켰지. 역사적으로 왕권이 강할수록 나라가 강하잖아?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시기는 왕권이 바닥을 쳤지. 그러면서 고려 후기 지배 세력인 신진사대부들조차 온건파와 급진파로 찢어지게 돼. 온건파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고 싶어 하였고, 급진파 사대부들은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싶어 했지. 급진파인 이성계는 권력을 장악하고 서서히 왕위를 노리고 있었지. 반대로 온건파들은 이성계 쪽 세력을 청산하고 그간에 개혁된 법령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었어. 어느 날 이성계는 황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굴러떨어져 부상을 당하게 되어 그대로 그곳에 머물게 되지. 그리고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조정에 닿자 온건파인 정몽주는 공양왕에게 조준, 정도전 등 찐파를 처형해달라는 소를 올리게 되지. 정몽주는 온건파 세력들과 함께 급찐파들을 모조리 귀향을 보내게 되고 권력을 잡게 되지. 이성계는 부상으로 인해 병란도에서 유숙하려 하였으나 불이 나게 달려온 아들 이방원이 이 소식을 들려주게 되고 부상을 무릅쓰고 밤중에 개경으로 돌아오지. 이성계가 다음날 공양왕에게 자신의 세력들을 보내 귀양간 동료들을 옹호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이성계에게 이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성계는 신의를 지킨 다음 마음으로 거절하지. 그런데 그 타이밍에 정몽주가 이성계의 동태가 궁금했는지 문병을 형식삼아 동태를 살피러 이성계의 집으로 온 거야. 이방원은 병문안 온 정몽주를 마지막으로 설득해볼 생각으로 자택으로 부르지. 거기에서 이방원과 시조를 주고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먼저 시조 하나를 읊어주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리 얽혀진들 귀에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말 그대로 고려면 어떻고 우리가 만들 새로운 왕조는 어때, 뭐 그런 뜻이지. 만수산 드렁치리 얽혀진들 귀에 어떠하리. 여기에서 만수산은 개성의 산으로 고려 왕실의 칠릉이 있는 곳이야. 고려를 만수산으로 비유한 거지. 또 칠은 이방원 쪽의 세력을 의미해. 이는 고려는 우리들이 세력을 이미 잡았는데 어쩔 거냐는 거지.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우리와 같이 얽혀준다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뜻이지. 이방원이 생각보다 글을 잘 쓰지. 비유도 적당했고 솔직히 바로 앞에서 이걸 들었으면 오금이 저렸을 것 같아. 그런데 정몽주는 답으로 한 시조를 이방원에게 읊어주는데,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투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죽고 죽어 100번을 죽고 내 뼈가 썩어 흙이 되고 넋이 없을지라도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은 절대 안 가신다, 뭐 이런 얘기지. 정말 정몽주의 충성심이 느껴지지 않니? 이방원은 이 시조를 듣고 전몽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지. 전몽주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죽교를 건너게 되는데, 선죽교를 넘으려 할 때 이방원 쪽 궁수들의 습격을 받고 전몽주의 말을 끌던 마보가 쓰러지고 전몽주는 부상을 입게 돼. 부상당한 전몽주를 쫓아가 철퇴, 몽둥이 등으로 때려 죽이지. 고려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도 볼 수 있던 전몽주마저도 살해를 당하자 고려는 더 이상 이성계를 견제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 같은 해 공양왕은 이성계에게 왕위를 내주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지.
오늘은 역사적 사실을 문학 접목시켜서 한번 살펴보았어.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두 집단이 서로를 견제하다가 결국 한 집단이 완전히 밀려나는 그림이었지. 물론 이 시대에는 세력을 잃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나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잖아. 한쪽이 이기면 반대쪽은 죽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어때? 예전보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문 또한 넓어졌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예전같이 내 의견이 진다고 해서 죽거나 나락으로 떨어지지도 않지. 권력도 민주적으로 잘 나누어져서 개인이 갖는 권력은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어. 그리고 민주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사람을 뽑고 권력을 부여하지. 오늘은 그 권력을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날이었어. 이와 같이 비록 잘게 쪼개진 권력이더라도 우리가 권력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얼마 안 걸리고 기권을 해도 되고 개인의 자유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날에 권력을 꼭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어. 넌 어떻게 생각해?